안녕하세요. 대접하십니다. 지금 잠실 왔어요. 퍼레이드 하고 난리부터 났죠. 지금 청소하고 있고, 아마 여기서 9시 한 반쯤까지 볼수급하고 집에 갈 것 같아요. 야, 아주 그냥 엄청나게 뜨네요. 돌려볼까요? 열심히 이렇게 잘 안 잡히는 거 먼저 잡고. 역시 볼수급은 로또 올릴 만한 게 없어요. 근데 이게 스탑이 지금 세 개가 줄었대요. 그래가지고 조금 불편하네요. 최대한 잡아보고요. 제가 지금 행운의 안을 썼나요? 안 쓴 것 같은데. 오랜만에 뿔카노 둥지도 가고, 그 선 정릉 역 쪽에 있는 뿔카노 둥지도 갔다 오고. 와, 이게 마그마 떴네요. 행운의 알 안 썼네. 행복의 알. 일단 행운의 알인데 왜 행복의 알로 돼 있죠? 저 잘못 읽었나요? 자, 마그마 나중에 4차 나오죠? 4차대 가면은 이제, 아이고 뭐야, 점프했네. 아이고, 지금 진이 빠져가지고 잘 안 맞았네요. 와, 지금 사람 여기 엄청 많아요. 자, 이제 파인애플 거의 다 썼네. 뿔카노뿐만 아니라 뭐 가끔 니드런 아니면 주로 구구 캐터피 뿔충이한테는 거의 무조건 썼죠. 막나용 썼다가 도망가고. 버리고요. 자, 포켓스탑이 닿아야 되는데 왜 안 닿니? 이럴 때는 롯데로 한번 들어가고요. 와이파이를 까봐야죠. 최대한. 아, 5G가 또 생겼네요. 기가 막히네. 뭐 안 됐나? 연결이 안 되네요. 저기는 5G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심심한데 얼마나 빠를지. 안 됐나? 안 된 것 같은데요. 네이티어부터 잡을게요. 야, 라지가 너무 많아서 라지를 좀 많이 쓰겠습니다. 소모형식으로. 야씨, 피하는 거 무서워. 위에 있는 것도 그레이트 떴고요. 아주 그냥 삐까발짝하네요. 저번에 여기서 민용하고 라프라스 뜨고 막 그랬었어요. 이번에는 뜰지. 희귀한 게 스탑이 줄어가지고 모르겠네요. 확실히 적어진 게 느껴지네요. 지금 4개밖에 못 건드렸는데. 지금 이러면 차라리 걸어다니기 나을 것 같은데. 일단은 이거 애매해졌어요. 확실히 이전과 다르게 최대한 잡아보고요. 이거는 포켓플러스 안 갖고 왔어요. 예. 집에 오는지 몰라가지고. 오늘 친누나가 아웃백에서 밥을 사준다 해가지고 급하게 나오느라. 근데 얘네 자꾸 저를 짜증나게 하네요. 라즈베리 먹이고요. 왼쪽으로 던지고. 나 지금 드디어 포켓스탑이 좀 많이 걸친 걸 아는데 여기서 튕기고 있고요. 니드런이 지금 계속 튕겨가지고. 아, 들어갔다 나왔네. 씨. 자, 애매하네요 지금. 오, 뿔충이 나이스 게이드. 아마 오늘 집에 가서 또 진화시키는데 꽤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이때 포켓스탑이 걸쳤나 본데요. 어우, 지금 렉 심한데요. 까딱 혈약인데.
30분 버텨보겠습니다. 지금 와이파이를 안 잡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. 야 지금 와이파이가 지금 불안해가지고 엄청나게 열기 먹죠. 어차피 뭐 인벤창도 느긋하고 아 그냥 왕창 잡은 다음에 집에서 정리가 나쁘지 않겠네요. 뭐 좋은 건가? 야 매트 보는 것도 렉 엄청 심하네. 웬만하면은 보지 말고 그냥 막 잡아야겠어요. 쓸데없는 건 버리고. 이메일은 지금 충분할 거야 아마. 일단 포켓스탑이 또 멀어졌네. 포켓스탑 돌려서 지금 볼 수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볼 많이 많이. 야 이거 스탑이 몇 개 주는 게 너무 크네요. 원래는 다섯 개는 먹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게 GPS가 안 튀면 답이 없겠는데. 파인애플은 다섯 개까지만 유지하겠습니다. 그 다섯 개까지 다 쓸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심지어. 일단 다섯 개까지만 냅두고 혹시 진기한 게 뜰 수 있으니까 나중에. 나중에 당구 때 가서 조금 파밍 해야 되겠어요 이거. 보니까 이제 롯데월드가 쩔었던 시절은 지난 것 같아요. 별로예요 이제. 지금 석촌호수가 폭풍이 둥지라는 소문이 있던데 차라리 이제 석촌호수가 고민 중이에요 지금. 이 정도로 몹은 그래도 꽤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. 야 이거 씨 네 개밖에 못 돌리겠네 지금. 이거 별로거든요. 연결을 다 끊어야겠어요. 뭐야? 자 이제 GPS가 막 칠 거예요. 제발 켜라. 좀만 튀면 저 옆으로 가는데. 아 이거 옆으로 기울어야 되나? 일단 잠복부터 잡고요. 잡다 보면 튕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아이고 씨. 그냥 라지만 무조건 써야겠다. 라지가 너무 많아요 지금. 아 아까 망령잡 때 라지만 쓸걸. 망령용 파인애플 하면 단점이 물론 잡으면은 라지 쓴 것보다 훨씬 좋죠. 캔디 10개를 더 주는데 어떤 상황이든. 근데 확실히 잡을 확률이 낮아집니다. 페널티라 해야죠. 이거 그냥 밖에서 사냥하는 게 나을 것 같을 정도로 지금 롯데월드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. 막 GPS가 막 안 돼요. 삐삐 삐삐는 보자마자 바로 팔고 캔디가 모자르니까. 오 이제 튄다. 나이스. 이제 튀는 걸 이용해서 재미를 좀 봐야죠. 이게 다야? 아 이거 진짜 아이고 난 지금 니로우만 잡고 싶은 건데. 아이고 얼쑤다 얼쑤 진짜. 잠실 진짜 개똥됐네요. 이거 뭐 GPS 조작하는 사람들은 뭐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지원대로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순전히 그냥 운이에요 운. 아니면 뭐 그때 회선에 따라 그냥 다른 거라. 하하 찝찝하네요. 일단 행할 30개 쓰고 차라리 지금 분당구청을 갈까 고민 중이에요 차라리. 스마크든지 뭐지. 야 뭐가 막 뜨네. 블라이거 나중에 애들 좋은 거 뜨는 거죠. 아 근데 자꾸 이게 딱히 좋은 것도 안 뜨면서 이러고 있어요. 아 얘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.
글라이가 지나가 있거든요. 사례도 되면은. 근데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죠, 아무도. 자, 일단 그레이트 떴고요. 와, 렉 심하네. 확실히 와이파이보다는 4G로 쓰니까 좀 낫네요. 글라이가 잡았고요. 이건 만약에 경이롭더라도 애매해요. CP가 낮아가지고. 결과로 35만 개 썼었는데 지금 많이 복구했죠. 참 경험치는 많이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진짜 싹 다 잡아야 되나? 쓸모없는 게 많은데. 볼모 올려왔다가 못 만졌게 생겼어요 지금. 이거 아무래도 집에 가면 집 근처에 있는데 트레이너 지금 가가지고 이거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지금 진 아이템 얻은 것도 없고 지금 너무 적당한 게 많아가지고. 야 이건 또 왜? 아 진짜 진짜 네이티는 진짜 쓸모없는 건데 얘들이 다 알고 젠시키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. 와 아주 그냥 젠하는 게 똥 같은 게 많이 떠요 지금. 그래서 지금 하이퍼볼이 꽤 잘 뜨네요. 그래서 지금 왜 가만히 여기 있냐. 이러면 그냥 포켓스톱 3개 돌리는 거예요. 그러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데 지금 뭐 어딜 들어가나. TWiFi? 아 나 진짜 저런 거 필요 없어요 진짜로. TWiFi 너무 느리거든요. 취소. 취소 안 되니까. 아 진짜 빡친다. 진짜 핫스팟을 제가 써야 되나 제 걸로. 아, 속도만 느려지고 지금 마땅히 잡을 게 없어요. 그냥 막 잡아야 돼요 이러면. 지금 뭐 에러 가지가지 하네요. 살다 콘치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. 라즈베리 가니까 여기고요. 몬스터볼로 갈게요. 슈퍼볼도 쌓여야지 쓰는데. 원래 포켓볼 쓸 거면은 하이퍼볼하고 몬스터볼만 남기고 슈퍼볼 다 쓰면 안 돼. 아무래도 뭐 그냥 줄게임으로 하려면 포켓플러스는 적당히 쓸 거면 슈퍼볼을 남기는 게 낫죠. 슈퍼볼이 계속 확률 증가하니까.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몬스터볼 챙기는 것보다 낫죠. 포켓플러스도 뭐 좋긴 한데 가끔 희귀한 놈들을 증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. 하고 좋은 놈들 잡힐 확률이 낮은데 그거를 몬스터볼로 하나에다가 원샷으로 해서 잡으라 하면 그건 거의 그냥 뭐야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. 정말 힘든 거죠. 아 근데 이거 왜 자꾸 안 풀려. 봐봐요 이거 지금 TWiFi 진짜 개꼬지다니까요. 차라리 그냥 롯데를 쓰고 말자. 아 차라리 롯데를 쓰고 말지. 차라리 이게 나아요 진짜. TWiFi는 너무 느려가지고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도움이 안 돼요. 가끔 뭐 지도 보는 거? 그 정도? 왔다 갔다 하면서 알은 깨질 것 같은데. 뭐 이런 놈이 다 있어. 이제 거의 별로 버릴 필요조차 없는데 그냥 버리는 거죠. 야 이제 뭐가 좀 나오나요? 진화를 한 방에 하는 게 나아서 여기선. 여기 진화하면서 작하면 나쁘지 않은데요. 이제 집에 가서 작하면 되거든요. 편하게. 이거 지금 내일 새벽 5시까지니까 있는 거 싹 다 진화할 만큼 모아야 돼요. 적어도 있는 건 진화시켜야 되니까. 야 진짜 똥이네요 지금. 잠실 진짜 똥 됐어요. 아직 그냥 싹 다 쓰고요 그냥.
이거 차라리 가락시장에 갈 것 같은데요 이거? 너무 시각해가지고 가락시장 가면은 이 포켓스탑 8개인가 9개인가 계속 돌릴 수 있거든요. 지금 세븐일븐이 빠져가지고 좀 빠질 수 있는데 그래도 가락시장이 날 것 같아요 지금. 아 이거 너무 심각해가지고 기분 나쁠 정도라. 뭔데 뭐? 와 나 진짜 씨. 지금 뭐 좋은 게 마땅히 안 떠요. 구구나 떨어지지 뭐 이상한 진짜 후진 것들 레전드 오브 레전드들 이런 것들 있어요. 아무래도 저는 이거 30분만 하고 딴 데 갈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. 너무 심각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. 버스 타고 가락시장 가서 가락시장이 만약에 좀 포켓스탑이 많다 싶으면 거기서 하고 지금 포켓스탑 보는 앱 같은 걸로 봐도 아마 안 변했을 거예요.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. 와 이거 너무 심각해요. 다섯 개밖에 못 얻고 있어요 지금. 안쪽에 거 얻는다 해봤자 8개고요. 그마저도 뭐 확실하게 얻는 보장이 없으니까. 근데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차라리 딴 데서 왔다 갔다 하고 말지. 야 차라리 밖에 사는 게 훨씬 낫겠네. 씨. 아이스링크장이 레전드였던 거는 예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. 네 지금 별로네. 온천은 계속 나오긴 하는데 볼을 엄청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저 뒤에 가서 해야 되나. 참 뭐죠? 아이고 그러지 않았네. 저 여기 누구 계신 것 같기도 하고. 하하 지금 뭐죠 이거? 라지를 얼마나 매겠는데? 브레이트 떼었고요. 아우 나 지금 로또를 좀 놀러 와야지 이거. 이게 맨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엄청 잘 타가지고 13개씩 막 포켓스탑 먹고 그랬는데 이젠 그게 안 되네. 포켓스탑 개수로 싸우면 되는데 우리가 좋은 건 잘 안 떠도 우니가 유명 루시 해줘버려가지고. 오 좀 들어가나? 야 철학이 뜨네 그래도. 아이스 링크장에 한 20명 정도 놀고 있네요. 연습한 사람도 있고 기회나 달라고. 아 효과요. 아 이거 거의 다 되겠다. 지금 뭐 메가스탑도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. 네, 바로 돌리고요. 지금 보면은 한 6개 정도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. 아 뭐야 근데 맞췄어요. 아 사람들 엄청 빠른 사람도 있고 느긋하게 춤춘 애들도 있고. 아이스님 진짜 신기하네요. 버리고요. 어 꼬마도. 자 꼬마를 만나는 현재 아이스링크장. 아까 불 꺼져 있었죠? 지금 이렇습니다. 자 요래요. 사람들 뭐 한 20명 있죠? 네, 뭐 빠른 사람도 있고요 뭐 그냥 춤추는 사람도 있고 안전요원도 있고 그래요. 자 안녕 꼬마도 넌 내 거. 이거 행을 끼면 다 쓰면 이제 딴 데 가야겠네요. 원래 세 군데를 그때 이러다가 이거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제 아이스링크장은 딱히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. 어쩐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 생각했더니 좀 많이 있긴 한데 좀 많이 줄었어요. 옛날에 꽉 차가지고 서서 하는 사람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가지고. 포켓스탑 3개 빠진 게 크죠. 원래 12개 정도 잡혀서 적어도 7개가 잡혀서 좋았던 건데
이제 그게 이제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. 이게 하필이면 부활절 이벤트 기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약간 피해를 봤네. 라지 먹이고. 라지 같은 경우는 쓰기 시작하면은 진짜 금방 다 나와요. 네. 파인애플도 그런 것처럼. 파인애플은 좀 많이 아껴서 그렇지 라지가 조금 더 잘 나온 느낌이고요. 라지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는 뭐 좋은 거 아닌 이상 잘 안 쓰니까 쌓일 수밖에 없어요. 야, 라지는 보통 한 50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. 뭐 카프라면서 뭐 좋은 거 저격하지 않는 이상 100개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서. 어? 꿀충이다. 얘부터 잡고 빨리 잡아야겠네요. 자, 얘까지 잡고 스탑 돌리기 전에 일단 이 근처에 뭐 떴는지 봐야겠네요. 바로 이동할 준비해야겠어요. 저격 하나 가능하면 택시타고 저격하고 아니면 뭐 바로 가락시장 쪽을 가야겠어요. 가락시장 쪽은 그래도 맵은 보이니까요. 종종 좋은 거 뜨고. 장수권도 왔다 갔다 하진 않네, 별로. 진짜 거는 게 나아요. 돌도 뭐 딱히 쌓인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. 지금 뭐 행할 거의 다 써가니까. 이거 뭐 방송 찍을 거 딱 하나 하고. 이제 곧 있으면 용량도 꽉 차거든요. 근데 용량 아까운데, 이거. 너무 커진 것만 따가지고 그냥 잠실에서 하는 거는 여기서 끊을까 생각 중이에요. 아무래도 경험치도 뭐 만 얼마밖에 못 얻었어요. 예상 외로. 제가 좀 원샷을 좀 못 내서 그런 것도 있고. 아 진짜 진짜 던지자마자 발악하는 거 좀 그렇죠. 던지자마자 점프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. 진짜 빡친다. 참아야돼요. 리어코 주제에요. 자, 한 2초 차이로 이런 거예요 지금. 자, 던지자마자 이래가지고. 와, 그것도 나오고. 굳이 안 잡아도 잡아도 안 잡아도 되는 애인데 왠지 잡. 와, 개. 진짜 돌아버리겠네.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재밌는 거 각 나왔네요. 리아코 덕분에. 참네. 자, 마지막 포켓스탑 한번 지나갈 뻔했네. 지금 지나할 거거든요. 왜냐? 레벨 없네. 와씨, 저거부터 할 걸. 어, 됐다. 아, 보리나비 이상한 것만 주고 있어. 포션도 주려면은 기력 덩어리 같은 걸 줘야 되는데 지금 뭐 경험치가 그렇게 딱히 많이 안 쌓이는 느낌이에요. 네. 이전에 차라리 지금 두 배가 아닐 때가 더 많이 얻을 정도로. 아, 그 정도 아니구나. 두 배일 때 여기서 행을 키는 것보다는 좀 더 못 얻는 정도로 효율이 많이 나쁘네요. 진짜 어디 제대로 그냥 뭐 가락시장 같은 데 계속 돌면은 그게 더 훨씬 더 많이 얻을 것 같아요. 느낌상. 지금 뭐 보면은 포켓스탑 뭐 네 개 돌고 있네, 4개. 너무 비효율적이죠. 어우, 렉 심해. 또 여긴 렉도 심해요. 이제 배터리도 조금 부자랑하고요. 롯데월드 중중앙했죠. 대체 뭐가 없네. 저격할 만한 게. 차라리 얘나 잡으러 갈걸. 제가 갈 쪽이 이쪽이거든요. 가락시장역 바로 여기서 몇 번 안 돼요. 쭉 타고 내려가면 되거든요. 이쪽으로 종종 뭐 에버라스터치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고요. 아예 가락시장역에 아니면은 뭐 문정역 이렇게 뭐 뜨는 경우가 있어요. 메리프나 뭐 망나뇽이나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. 지금 뭐 딱히 좋은 게 동쪽에도 없고 서쪽에도 지금 별로 없네요. 저격할 만한 게 없어요. 아, 렉 진짜 심하다. 와, 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와이파이 자체가 문제라. 폰도 아마 지금 부담이 좀 많이 갔을 거예요 지금. 전 지금 집에 갈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. 아, 82% 86%. 와, 이거 괜찮다. 와, 이거 좋다. 근데 너무 멀어요. 예, 네. 못 갑니다. 저기 갈 수 있는데요 확신이 안 쓰니까.
아니 지금 차가 막힐 시간이라. 와 93% 저기에서 땡기네. 지금 차가 막힐 시간이라 지금 가능성이 희박해요.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야 이거 성내천 차라리 여기 갈걸. 성내천하고 저기 갔으면 캔디 한 4개는 먹었겠네요. 저 거리는 걸을 수 있거든요. 네, 슬슬 핸드폰 용량이 모자라서 이런가. 아 캐터피예요. 이 캐터피 잡고 저는 여기서 방종하겠습니다. 딱히 좋은 게 없네요. 아 그래도 안 덥네. 그 딴 데로 이동하는 게 말 좀 그러네요. 잠깐만 지금 파인애플 이제 슬슬 모자른데. 옛날엔 진짜 포켓플러스로 뭐 운수를 잡든 포켓스타를 돌리든 하나만 한 다음에 계속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뭐 텀이 많아요. 다 잡더라도 일단은 저 가운데 못 들어가니까. 봐봐요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. 옛날에 쑥쑥 들어갔는데 조작하는 애들은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도 열 몇 개거든요. 저 뒤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. 근데 전 조작하는 애가 아니니까요 확실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. 자 그러면 전 마지막 아이스링크장 보여드리고 방종하겠습니다. 딱히 뭐 이제 미련이 없겠네요. 여기는 잠실 쪽은 딱히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봐봐요 지금 들어가지 않아요. 이때 들어가서 한 4개 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. 자 보여드릴게요. 아이스링크장 마지막. 이제 다시는 안 올 것 같네요. 아씨 거꾸로 있어. 왜 또 거꾸로야. 이해가 안 되네. 자 아이스링크장 지금 이렇게 사람들 포켓몬고 하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. 위에서는 저 풍선 날아다니고 있고. 자 그럼 전 여기서 방종하겠습니다. 삐삐는 버리고요. 자 여기서 뿅 하겠습니다. 뿅.